여러분들 보디빌딩에서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오, 엄청 맛있네. 몇 개고? 탄수화물 몇 개고? 초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희 촬영 일자 기준으로는 이제 첫날입니다. 2023년. 만약에 있잖아요. 저한테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진짜 인생 2회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? 그러면 나는 운동과 그 보디빌딩을 하긴 할 것인가? 뭐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그런 상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? 인생 2회차. 뭐 보디빌딩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인생 2회차로 보디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.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? 이 말은 곧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보디빌딩 하는 법이겠죠? 인생 처음이지만 다들 보디빌딩 이제 막 시작하거나 운동이나 몸매 만들기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그 정보가 될 겁니다. 아, 이 얘기를 나한테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. 아무튼 저는 이제 2회차로 돌아가서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. 그러면 그 시점 자체가 이미 20살이 넘어가면 안 돼요.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로 가야 됩니다. 초등학생은 너무 어리니까 한 중2에서 중3. 제가 실제로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쯤부터 제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도 뭐 깔짝깔짝 운동도 했고 초등학교 때 육상부도 했지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 게 그때부터니까 그때로 돌아간 거야. 딱 갑자기 푹 돼서. 그러면 저는 일단은 뭐 맨몸 운동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겠죠. 환경적으로 헬스장을 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헬스장을 갈 겁니다. 근데 저는 실제로 환경이 헬스장에 갈 수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가장 가까운 헬스장이 차 타고 한 20분 갔어야 됐어요. 근데 그렇게 다 이렇게 가정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적용될 수 있게 설명을 하면 바로 헬스장을 이제 어떻게든 엄마를 쪼르든 뭐 해가지고 등록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바로 바벨을 저는 훈련을 할 겁니다. 저는 바벨 훈련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겠죠. 그리고 바벨 훈련을 배울 것 같아요. 잘. 그리고 힘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. 15살부터 20살 때까지는 중량 훈련 위주로만 할 겁니다. 뭐 고반복이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이어트나 뭐 체지방 관리 이런 거는 일절 안 하고 성장기잖아요. 뭐 살이 찔 때가 어딨어. 무지하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단백질도 체중에 두세 배씩 많이 먹고 탄수화물 충분히 먹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잘 먹으면서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. 저는 원래 모태 마름이었고 성장기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어도 막 진짜 정말 폭식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비만이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중량 위주로 저볼륨으로 많이 쉬어가면서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4일에서 5일 정도만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보디빌딩에서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보디빌딩의 기본기는 근육량입니다. 근육량. 보디빌딩의 기본기가 뭐 바벨로우 잘하고 데드리프트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.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입니다. 그러면 경량급 보디빌더들은 뭐 기본이 없는 놈들이냐? 아,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체급 안에서 경쟁을 한다 했을 때 일단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기는 근육량입니다. 그래서 근육량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몸 세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인생 보디빌딩 인생 2회차 주어진다면 근육량을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기회는 초반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집중해 줄 것 같다 이야기죠.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좀 더 어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 근육량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설픈 테크닉보다는 기초적인 근육량을 올릴 수 있는 빠른 길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 편이에요.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? 내가 시간을 돌려서 2회차를 사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잖아요, 지금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근육량을 올리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중간중간에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거나 이럴 만큼의 그 극단적인 그 감량을 하면 안 됩니다. 중간중간에 미니커팅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. 오히려 다이어트를 약간 중간에 섞어주는 게 이 입맛도 식욕도 좀 다시 올려주고 인슐린 뭐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계속 먹기만 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. 뭐 이런 디테일적인 거는 일단은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저 뭐 근육량을 이제 얻었어. 20살이 됐고 21살, 2살 평균적인 그 근육량보다 이제 한참 높아졌고 거의 나의 이제 한계치까지 갔다. 그 한계치는 어딘지 모르지만 보통은 우리가 사람이 일생 동안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의 한계치를 한 10kg 정도라고 봅니다.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평균적으로 10kg 정도라고 보더라고요. 정확한 출처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제 기준으로 제가 아주
기억은 안 납니다만 처음 시작하고 있을 때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할때 인바디 쟀을 때제 기억으로 34kg였던 걸로 기억해요. 그러면 저는 44kg까지는 뭐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건데 제 생각에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. 네, 34도 이미 운동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인 거잖아. 저는 맥시멈 42kg인 거죠, 사실상. 그래서 대충 10kg 정도를 올렸다고 칩시다.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감량을 할 거예요. 퍼포먼스 유지하면서 천천히 한 1년 정도를 감량을 해서 보기 좋은 몸을 이제 그때부터 만들겠어. 그게 이미 벌써 한 20살 정도 되겠네. 20살, 21살쯤에 그럼 어느 정도 몸이 나오겠죠? 군대도 가야겠죠? 군대에서 또 다시 뭐 열심히 운동하고 뭐 전역했다고 칩시다. 23세 전역을 한 거야.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, 이제? 대회를 계속 나가서 프로가 되고 이름을 알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겠죠, 그때부터는. 그래서 2회차가 주어진다면 어쨌든 좋은 보디빌더로서 뭐 영향력을 가지고 뭐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뭐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열리겠죠? 뭐 저는 아직 사실 그 과정 중에 하나라서 제가 뭐 2회차를 산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, 아직. 아,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기록을 할 거예요. 중학교 때부터 모든 과정을 다 기록. 사진도 남겨놓고, 인바디, FFMI, 변화 과정부터 해서 모든 타임라인을 다 정리해서 이게 모든 게다 내추럴로 만든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남겨놔야겠죠. 왜냐면은 이제 약물 없이 할수 있는 최선의 루트를 했는데 그게 오해를 받아봐요. 의심을 받거나. 기분이 좋지 않겠죠? 반대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, 그 정도로 좋단 말이야?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초반 빼고는 그렇게 기분 좋지 않더라고.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이고, 그게 단순히 그냥 몸이 좋아서 이제 뭐 뇌출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아니라, 저 새끼는 죽어도 뇌출혈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인신공격까지 가면 그 뉘앙스에 따라서는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. 아, 그리고 보디빌더로서 이제 살려면 사실 전업 보디빌더라는 게좀 애매하거든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그 실업팀에 들어가더라도 연봉이나 이런 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엔 겸업을 해야 돼요.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다른 직업을 갖고 이제 보디빌딩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공부를 결국엔 열심히 할 겁니다. 운동만 하지 않을 거고, 인생 2회차 주어진 김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든 의사가 되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, 개인적으로 의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닮았으니까. 네. 진짜로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. 진짜 의사가 돼서 그분 제자가 돼봐. 얼마나 멋있어. 뭐, 그런 그냥 쓸데없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.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보디빌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.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또 아닙니다. 전업 보디빌더로서 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. 정해져 있는 길은 없습니다. 다만 제 주변에도 제가 좋아하면서 존경하고 이런 형들, 동생들 보면 다른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이 운동을 사랑하고 보디빌딩을 계속하는 그런 분들이 참 멋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을 종종 하게 되는데, 아, 저 이게 너무 좋아서 본업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트레이너가 되거나 뭐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립니다. 항상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. 근데 이제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. 그냥 단순하게 운동이나 뭐 보디빌딩이 좋아서 이제 트레이너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말리고 싶어요. 그분들한테는 2회차가 없잖아요. 저도 그렇고. 우리 인생 2회차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아니다 싶을 때 정말 큰 고민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겠죠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쉽지가 않으면 우리가 그 인생 2회차니 뭐 전생이니 이런 쓸데없는 상상과 창작이 생길까요? 판타지죠, 말 그대로.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라 이런 얘기 아니라 어찌됐든 내가 뭐 원치 않았든 원했든 간에 이렇게 차곡차곡 오르고 있는 이 그냥 인생이란 요 그냥 오르막에서 그냥 힘들긴 하지만 다시 어차피 내려가서 다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선택의 기로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 끝이 안 보이는 길에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길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냥 과감하게 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차피 인생 2회차 없잖아요. 그냥 꾸준히 가서 후회하느니 그냥 또 저질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너무 허황된 꿈과 희망을 갖고 하기보다는 잘 분석을 해야겠죠. 잘 분석을 해서 나중에 봤을 때, 아, 그때 참길 잘했네. 아니면 아, 그때 해야겠네. 이런 후회는 인생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,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아무튼 뭐 이런 그 보디빌딩 관련해서 쓸데없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습니다.